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죠. 진리입니다. 알파파를 만들자.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나? 그렇죠? 자, 무엇을 선택할까요? 성령을 선택해야 돼. 정신을 선택해야 돼. 무엇을 거부하고? 악령을 거부하고 잡신을 거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뇌파로 결정이 됩니다. 알파파가 되면 우리는 참으로 평화롭고 용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돼. 그런데 베타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밉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예. 그래서 우리 뇌파가 우리들의 그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알아서 이 뇌파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술을 만들어내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제 Newsweek 잡지에서 나온 건데, Mind 뭐예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과 그 다음에 마그넷은 뭐예요? 좌석이에요, 좌석. 좌석으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와,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좌석으로 우리의 몸은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가 상태가 좋아져.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 자석료 샀죠. 네. 자석 방석도 사고. 예. 네. 요즘 그 어디가 있죠? 어디다 놔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픈 사람은 자석료를 깔고 자라 뭐. 그래서 뭐 자석 뭐요? 예. 네. 밴드, 자석, 목걸이, 몽당 자석이었어요. 왜?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그거를 자석에서 나오는 힘을 뭐라 불러요? 자기파라고 불러요. 자기파. 그 전기가 흐르면 전자파가 흐르고. 그래서 사실 자기파나 전자파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파를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전자파가 들어와도 우리에게 해로워. 그렇죠? 엑스레이도 무슨 파다? 전자파예요. 그런데 그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도 통과하죠. 그래서 뼈 같은 건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강력한 엑스레이 같은 전자파가 관통하면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그 에너지가 너무 세면.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그게 전자파. 자석에서도 나온 것을 우리가 자기파라 그러지만 전자파가 바로 자기파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뭘 썼냐면 이 심한 우울증 또는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전기치료를 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의과대학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갑니다. 하얀 가운을 탁 입고 환자들이 보면 뭐 학생인지 뭐 레지던트인지 교수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요, 제가 하얀 가운을 입으면 환자분들이 다 교수님이라 불렀어. 제 학생 때. 예. 제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요즘보다 더 점잖았어요. 요즘은 제가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좀 까불잖아요. 예. 그때는 탁, 인상 콱, 아주, 예. 그럼, 예. 자. 그럴 때 정신과로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는 뭐, 정신과에서는 한 달, 소아과에서는 두 달, 내과에서는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이제, 그 각과에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자를 실제로, 교수님과 함께, 수련의들과 함께 환자도 보고, 뭐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벌써 거의 55년, 56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세장가 가라 그랬어요. 예. 네. 참, 세월이 많이 변했어. 그렇죠? 근데 그런 케이스예요. 딸만 둘이를 턱 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오케이 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부인으로서 기분이 어떻겠소? 시어머니도 미워, 시어머니도 미워 죽겠고, 남편도 미워 죽겠고, 이 사랑이 생기죠. 그런데 미워하고 분노하면 죽겠는 거예요. 왜 죽어? 생기가 뭐예요? 막히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지니까 죽겠는 거지. 예. 엔돌핀 유전자 팍 꺼져버려. 그러니까 우울증이 될 수밖에. 이제 그 당시는 그 유전자를 몰랐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근데 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표준 약물 치료의 약물 치료나 쇼크 전기 쇼크 치료에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이런 자석 치료를 사용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환자 이 자식 치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여자 환자를 이제 여자 환자가 잠도 못 자. 왜? 에, 우리가 잠을 자려면 뇌 세포에서 잠을 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힘을 생기를 받아 착 켜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 이 유전자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진선미 사랑을 딱 느꼈을 때 영적으로 느꼈을 때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쫙 변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 알파파가 가서 탁 켜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어쩌냐게 당뇨병 강의했죠. 당뇨병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갔을 때 산소가 들어오고 뭐가 와야 돼? 스파크, 생기. 예. 그것도 강력한 알파파가 탁 오면 거기서 쫙 해서 당분이 연소가 되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리의 뇌파가 어떤 뇌파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 왜? 위장세포에서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잠도 못 자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예. 약을 줘도 안 듣고. 그러더니 정신과 교수님이 아무래도 정기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전기치료 치료실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자를 이제 데리고 전기치료실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당시는 다 묶었어요. 왜? 전기를 통하면 막 환자가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통했거든. 그래 다 묶어가지고. 요즘은 안 묻고 이제 무슨 진정제를 주고 그래가지고 안 묻고 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러더니 하더니 거의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정신이 없어. 그러더니 보라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을 푹 자더라고요. 자고 나서 탁 깨더니 배가 고프대. 음식이 먹고 싶대. 왜? 그동안 못 먹었지. 그 다음, 그래도 못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게 만드는 물질도 생산돼. 유전자의 전기치료를 켜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장세포에서도 소화시키는 물질 생산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이제 음식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달래는 거야. 제가 의과대학생으로서 막 신기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갖다 주니까, 밥을 잘 먹고, 저보고, 탁구 치재요. 그 정신과 그 병동에는 탁구대가 있어요. 탁구 치재. 제가 그냥 경악을 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전기 쇼크 하나로. 자, 놀랍죠, 그렇죠? 전기 쇼크.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 전기가 뇌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제가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으로 뛰어갔어요. 뛰어서, 교수님, 전기가 무슨 일을 합니까? 뇌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 교수님 대답이, 우리는 모른다. 유전자를 모르니 알 수가 있어야지. 유전자와 이 생체 전자파의 관계를 그때 몰랐다고. 설명할 도리가 없지. 그저 해보니까 된다. 야, 하여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안 돼도, 야, 내가 의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다른 과, 뭐, 내과, 뭐, 이런데, 뭐, 가서, 뭐, 외과도 가보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약물 치료도 하는 과에 가서 해보니까 재미없어. 환자가 안 나? 예. 네. 근데 정신과에서는 뭐요? 전기 쇼크 한 방에 사람이 확 달라져.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나도 정신과를 해야지. 가지고 전기 치료 기계를 사 가지고 온 세상을 댕기면서 막 지죠,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하고 행복해지고, 이야, 이 전기 치료가 최고구나. 제가 놀랐어. 그래서 난 정신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학교 와서 그 환자를 보니까, 어제는 막 이렇더니, 오늘은 뭐요? 조금 악화됐어. 또 그 다음날 오니까 더 나빠졌어. 그 다음 오니까, 그래서 5일째 되니까 전기 치료하기 전 상태로 돌아오더라고. 또 유전자 꺼져버렸어. 왜 꺼졌어요? 또 시어머니가 밉고 남편이 밉지. 그렇죠? 그 미운 생각을 하면 유전자는 전기 치료해서 켜놔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사 하는 것은 원인 해결이 없어요. 다. 그래서 증세가 나타난 증세 치료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원인이 활동하기 시작해. 남편이 괘씸하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고. 그러니까 무슨 영이 들어온 거예요, 또? 악령이 들어온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령, 그러면 무슨 막 굉장히 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악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면 이 사망,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적인 생각과 하나님적이 아닌 악령적 생각의 차이는 뭐예요? 자,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보면 빌립보 2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 아무 차별 없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해요. 그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방금 기도하셨을 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생명이라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조건적이에요. 조건. 조건적이라는 말은 누구 중심적? 네,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죽어요. 결국 어떻게 죽어요? 자꾸 유전자 꺼져.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좀 덜 생각할수록 건강해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면 맨날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네. 맨날 신경질 나요. 왜?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봐서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변치 않게 사랑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를 상상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달라? 생각이 하늘 땅처럼 다르다. 네?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건 반대라도 이만저만 반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고 네. 그러면 이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중심적일 때는 이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기심이며 내 중심이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자기 중심적이면 결국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말을 안 들어주면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어주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어. 벌 주고 싶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새끼를 좀 괴롭혀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원수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간에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 마누라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마누라가 남편을 벌 줍니다. 어떻게 벌 줘요? 뭐 이 주먹으로 벌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벌 줘요? 말하네. 여보 잘 잤어? 말 안 하고 반찬이 하나도 맛을 못 봤어. 시장도 안 가. 그게 벌입니다. 그렇죠? 아, 벌 받는 남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네? 유전자 다 꺼져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의 유전자도 꺼져? 네, 마누라 유전자도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이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유전자 꺼면서 사는 데는 선수들. 그거는 우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누가 나를 배신하면? 그렇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내 유전자를 사정없이 꺼요. 그럼 배신당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도 보고 유전자도 꺼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죽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슨 자라고 불러요? 죽은 자라고 불러요. 생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십자가를 딱 보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죽을 죽음 왜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사니까 우리가 죽을 우리는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조건적 이기심 속에서 죽어버려 그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우리 대신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가슴에 품고 죽으면 그 생명은 안 죽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이 왜 죽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었던 내가 받아들였던 생명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 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과 욕심이 안 채워지면 상대방을 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벌 속에서 살고 있어. 벌 중에 최악의 벌이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우리는 죽은 자야. 우리는 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벌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생하게 하는 것, 영원히 안 죽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우리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와.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가건 안 가건 하나님 쪽에서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신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냐 라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고 받아 드리면 그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예정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면 그 생명 그 영생 여러분은 영생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제 전기 그래서 이 형벌 그러면 형벌이 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을 이때까지 내가 자 두려움은 무슨 사랑일 때 있습니까? 네, 조건적 사랑일 때 두려움이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조건적 사랑을 쫓아내버리면 두려움도 없어진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받을 벌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마음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 두려워지면 뭐가 생깁니까? 위선. 착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착한 척 해야 돼. 왜? 안 착하면, 아, 여기서 누가 이렇게 안 착해? 혼 좀 날래? 그럴까봐. 아, 착한 척.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위선적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형벌이 걱정될 수밖에 없고 형벌을 생각하면 두렵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위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죠. 위선이란 것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 그게 위선장애. 있는 그대로 못 나타내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딱 오해하는 순간 뭐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나타내. 여기가 뭔가 거북해. 그래서 여기를 가린다 이 말이야. 그 위선이란 것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나무 뒤에 어떻게 숨었다. 왜? 옛날에는 안 숨었는데 왜 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을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혼낼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욕심쟁이들이 되고 형벌을 두려워하고 위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경쟁심이 생겨요. 왜? 잘하면 더 잘해주고 못하면 뭐요? 벌 주고 하니까 누구든지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경쟁심이 발생하고 경쟁을 하면 승자가 생기고 중간에 어정쩡한 놈이 생기고 어정쩡 여기는 패자가 생겨. 그래서 승자는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패자는 뭐예요? 열등감이 생기고 승자들은 패자들을 뭐예요?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하니까 패자들은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래서 그렇죠? 여기는 교만 그리고 어정쩡한 사람들은 뭐예요? 에이 뭐 적당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고 이 패자들은 질투, 패배감, 열등감, 교만하면 이건 우월감, 자존심. 이 전체를 뭐라 불러요? 이거 다 여기 이 전체를 스트레스라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유전자 꺼요 안 꺼요? 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아니다. 십자가를 봐라. 우리의 죽음을 뭐요? 대신 죽어주는. 응? 그럴 때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 2부 세미나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수록 여러분의 생기를,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 거예요. 자. 그 여자, 이제 돌아갑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로 돌아가요. 그 5일째가 딱 되니까 전기 치료하기 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제가 전기 치료도 별거 없구나. 내가 괜히 흥분했구나. 그러더니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회진을 돌다가 우리 과장 교수님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전기 치료로. 그 이제 끌고 가서 전기 치료를 한 번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처음에 좋아질 때보다 좋아지지가 않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두 번째 하고 나니까 금방 또 온 상태로 며칠 만에 돌아. 그러면 또 했어. 그 네 번째인가 하니까 안 들어 이제.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자를 그 당시 요즘은요 이 혈관으로 영양을 이게 그때는 영양제고 뭐고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았을까? 살 수가 있는 길이 있어. 응. 왜? 그 여자의 그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정신 상태가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여자가 선택한 뭐예요? 증오심과 분노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살 길이 없을까요? 살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살 길은 그 분노와 증오심으로 이 여자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악령을 쫓아내는 성령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봐야 지금 우울증 걸려 있는 상태에서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그건 어떤 길이냐면 남편이 이 고부 간의 갈등에 제일 중요한 위치가 제일 힘든 위치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위치가 남편입니다. 예. 네. 네. 이 남편은 엄마의 고통과 마누라의 고통을 다 짊어져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고부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남편이 나서야 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용감한 남자가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남편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면 되죠.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 여보, 나 당신밖에는 없어. 다른 여자, 우리 어머니가 자꾸 세장가 가는데 난 생각 없어. 나는 오직 당신밖에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자 그 말을 듣고 당신밖에 없었는데 유전자가 어떻게? 켜집니다. 켜지는데, 이 여자들은 유전자 켜질 때에도 안 켜진 척 하는 여자들이 많아. 왜, 웃는, 여기 웃는 여자들 다 그런 여자. 그거를 뭐라 그래? 앙큼하다 그래, 그렇죠? 예, 예, 예. 쫙 켜진대. 그러면서, 안 켜진 척 하면서,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고? 근데 남편이, 여보, 나 결심했어. 우리 호주로 이민 가자. 이 여자 유전자 어떻게 될까? 어머! 이렇게 될까?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이 안 변하면 여자는 나요, 안 나요? 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기치료보다는 남편의 사랑치료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기적인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만 해도 이런 여성을 살릴 수 있어. 전기치료 가지고는 죽어요, 결국은. 네. 아시겠죠? 그만큼 이 부족한 인간의 사랑이라도 그 사랑 속에 진심이 깃들어 있을 때는 힘이 있다고.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뭐 눈물의 씨앗이니 뭐 이렇게 유행과 가사로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도 진심으로 하는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까지는 없지만 사랑에도 힘이 있어요. 조금만 더 누구 중심적이면 상대방 중심적일수록. 근데 그 여자는 남편이 엄마 말 너무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 세상가 가서 뭐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이 전기치료, 그 당시의 전기치료는 너무 강력한 전기를 통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망증, 자꾸 기억상실증이 자꾸 생겨요. 그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상실을 시키지 않고 뇌세포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그 뇌파를 바꿔가지고 알파파로 바꿔가지고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자석 치료를 발명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하고 이게 이제 자석입니다. 이 자석을 통하는 어떤 자기파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기계 컴퓨터로서 조정해서. 여기서 쏘아줍니다. 뇌 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보면, 여기 이제 자석이죠. 자석. 요거는 환자의 뇌. 요거는 환자의 눈, 코, 귀. 자. 그래서 이 자석에서 뭐가 나와요? 예, 파동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파예요. 그래서 자기파를 뇌 속으로 탁 쏘아줍니다. 그래서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뇌세포가 주로 어디에 많이 집결해 있나 그거를 우리 의사들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해서 착 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15만 원 내고 갔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벚꽃이 이제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현관 밖으로 탁 나서면서 와 하면 15만 원 벌어. 예, 네. 알바파가 다 된다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에요. 예, 네. 오늘 같은 날 하늘이 어때? 그러면 현관에 탁 밖으로 나와서 예, 마당 한가운데서 와.
30만 원? 하나님이 온 자연을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도록 자연 치유력을 주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왜 우리는 자꾸 무관심해가지고 뭐만 들고 댕겨? 네.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 맨날 이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 15만 원 내고 기분 좋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점심 맛있는 거 사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들렸더니, 마침 세일이라, 여자가 돈 버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볼 땐 돈 쓰는 데가 백화점인데, 여자들은 백화점만 갔다 오면 돈 벌어 오더라고. 어떻게? 세일이라서 벌었대요. 참. 예. 네. 20만 원 하던 게 뭐요? 예, 네. 5만 원이더라. 15만 원 벌었다. 하여튼 그거는 굉장히 뭐요? 긍정적이야, 그렇죠? 좀 다른 것도 좀 그렇게 보실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 내가 암에 걸렸다, 대박이네. 왜? 암에 안 걸렸으면 내가 이런 놀라운 생명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배울 수 있었을까? 대박! 이렇게 된 게 이게. 응. 네. 네. 백화점 가서 돈 벌었다. 그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기분 좋게 하루를 다 보낸 거예요. 응? 그다음 이제 집에서 자 이제 재밌는 영화나 한 편 보고 자자. 그래서 저녁 해 먹고 다 영화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내다. 여러분, 유전자 꺼져, 유전자 꺼졌죠? 벌써, 내다 하면 꺼졌죠? 그렇죠. 즉, 여러분, 어떤 말,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기치료, 돈 안 내도, 자석치료, 전기치료 안 해도, 다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력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을, 예, 그 하나님의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악령, 악령은 자꾸 뭐예요? 증오심, 그 다음에 분노를 자꾸 여기다 넣어주려고. 거부해야 돼. 그것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란 거야. 영적 전쟁.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전쟁은 사람과 혈과 육,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뭐가 싸움이다? 악령과의 싸움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이야. 자꾸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악령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싸워서 아주 통쾌하게 이겨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승리하는 경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강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역시 뭐예요? 나에게 내가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는구나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 예, 요즘 값으로 하면, 이 얘기를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해야 되겠는데, 한, 우리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땅 가치가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0억 될 거예요. 그때 그거를 우리 친구한테 그 보상을 준다 그래서 친구한테 맡겼더니 친구가 다 보상금을 다 나 대신 타 가지고 제가 뭐 다 인감 뭐 다 해줬죠.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해 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들. 이 친구도 그 거금을 가지고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도 한 미천 하고 주겠다. 이제 이렇게 계산. 근데 뭐 나중에 자기 집까지 다 팔고 해서 내 돈 내다가 자기 집 뭐 다 팔아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했어.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은 그 배신. 부들부들 떨려.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막. 근데, 그렇게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하고 증오하니까요. 사람마다 그 나타나는 증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복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프고 막. 예. 저의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면서 입이 마르더라고요. 입이 바삭바삭 말라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마셔야 돼. 그런데 물을 자꾸 마시니까 오줌을 또 자꾸 넣어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자려고 다 이제 누자 이제 자긴 자야 자긴 자야지 하면 그 자식 이름이 미스터 군데 미스터 구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돈 30억이 왔다 갔다 막 고통스러워 죽겠어. 잘 수가 없어. 응. 막 가슴도 아프고.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녀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인간, 그런 놈을, 그런 배신자를 용서하려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런데 저는 그 원리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기도하는 게 억울해. 공짜로 용서해 주면 내가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용서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털어놨어요. 하나님, 지금은 용서하고 싶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폼이니까 위선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용서가 안 되면 내가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면 내일 강의도 못 해. 환자들, 환자분들한테. 빌빌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와 있는데 지금 강사가 빌빌하면 어떡해. 강사는 힘이 넘쳐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푹 잘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그게 또 안 돼? 못 자겠어. 그래서 제가 각오를 딱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못 자겠구나. 잘 수 있든, 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에이! 못 잘 바에야, 뭐요? 그 미스터 꿈 미워하고 뭐 그러면서 못 자기보다 아예 뭐요? 노래를 부르고 밤을 새우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찬송을 제가 선택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예. 하늘 가는 발,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 찬송에서 내가, 나는 하늘로 가게 돼 있지 않느냐. 그 하늘 가는 길을 상상을 하면서, 또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아, 부를수록, 아, 마음이 가라앉아요. 응? 그게 이제 엔돌핀이 유전자 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노래를 부를 만큼,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죠. 노래의 기도죠. 그래서 다섯 번 불렀다. 여섯 번째다. 일곱 번 불렀다. 이제 여덟 번째구나. 하늘 가는 밝은, 하다가 눈을 딱 떴어. 아침이야! 와,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째 들어가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생기를 쫙 보내서 꺼져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탁 켜주셨으니 제가 잠이 들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강의도 신나게 하고, 상담도 재밌게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멋지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 다 끝나고 밤에 와서 자려고 불 딱 끄니까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노래 불렀어. 오늘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주 날개 밑,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뭐요? 어미, 암탈기, 병아리를,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서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찬송이었죠.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비바람 거칠고 산 나와도 참 여러분 찬송가 참 좋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 그래서 아 여섯 번 불렀구나 이제 일곱 번째구나 일곱 번째 다 부르기 시작했는데 또 눈이 딱 떨어졌는데 또 아침이요. 와. 이틀 밤을. 그래서 3일째도 그랬고, 4일째도. 그래서 다섯 밤을 탁 자오니까, 그때 그 당시 돈으로 5억이었어요. 다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 하나님이 지난 5일 밤을, 그죠? 다섯 밤을 잠을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고 하면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돈 100억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잠 좀 채워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하룻밤에 1억을 치면 벌써 뭐예요? 다섯 밤이니까 5억 받았네 뭐. 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탁 생각했어.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왜? 내가 돈 5억이 그때 내가 받았어도, 그 돈 5억 할래에 이거 다섯 밤에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래. 그러면 제 마음에는 뭐예요? 이 다섯 밤의 영적 체험이 돈 5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 라는 결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가치가 있느냐? 저의 생생한 이 체험을, 여러분들하고도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영적 투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이 정말 찬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실 것이요. 예. 그게 그런 놀라운 체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날 밤의 생각을 그 다섯 밤, 여섯 밤 그래서 제가 6일째, 여섯 밤째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노래 한두 번 부르고 잤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 미스터 구 생각을 해도 이제는 밉지가 않아요. 그놈이야 안 밉다니. 그 진짜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상구 마음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뭐를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이 마음 속에 보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 게 있거든. 자, 예, 악착같이, 예, 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제가 이 강의를 많은 분들이 듣고요. 그대로 그렇게 원한이 맺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하시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그 일이 미국서 일어났는데, 예? 예. 그게 벌써 벌써 그런 일이란 것이 39년, 40년 됐어. 그 40년 후에도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유전자가 또 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박사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해보시면 하나님의 도움, 그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그 미운 마음, 증오스러운 그 악령을 뭐요? 거부하고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치료, 자석치료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공짜 치료를 치유를 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겠죠?